따님이 수술을 받으셨더군요. 수술비가 어디서 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그건 왜?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 대답해 주시죠. 친구가 빌려줬어요. 친구요? 네. 선배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. 저한테 할 얘기 없으세요? 무슨?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숨기는 거 없으시냐고요? 그런 거 없어요. 전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. 죄송하단 말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.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만 나가보세요. 부장님이 수술비에 대해 물어봤다고요? 친구한테 빌린 거라고 했죠? 네, 그럼요. 아, 예. 그럼 다음에 봬요. 무슨 일이에요?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어서. 뭔데요? 김주임 딸이 입원한 병원에 갔었다며. 네, 병문안 갔었어요. 그래. 병문안 갈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지는 몰랐네. 오빠 본부장 되는데 도움도 주고 해서 겸사겸사 간 거예요. 근데 뭐 그게 이상해요? 아니야. 일 봐. 그럼. 무슨 눈치챈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럴 리가 없어. 수술비를 내준 사람이 새나라면 남친